야, 무슨 일인데 그래? 어? 너 꼭 날 귀찮아하는 거 같다? 야, 뭐 언젠 안 그랬는데 뭘 새삼스럽게 걱정해. 알아. 야, 근데 너 어제 한 말 그거 빈말이었어? 어제? 하나님은 너처럼 착한 애를 가만두지 않거든. 그래서 한 사람이랑 헤어지면 다른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 몰라? 누구냐 말이야? 나야. 승훈아. 울지마. 혜정아. 응? 나도 노력하고 있어.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거 어떡하냐. 알어 알어. 그래서 너한테 보여주고 있다. 야, 이거. 이거 뭐야? 제주도 왕복 항공권? 응. 이제 우리 둘만의 오붓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너 꼭 제주도에 가보고 싶다 그랬잖아. 아니 그건 그런데 너랑 나랑 둘만 가자고? 응! 너 또 밝히기는 떡줄 넘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걱정 마. 어? 아무 짓도 안 할게. 약속. 정말 약속 지켜야 된다. 어? 알았어. 말하지 말자. 괜히 쑥스럽다. 걱정 마. 내가 생각해둔 게 다 있다니까. 어? 그치? 응? 야 니들은 시방 손가락 끌고 뭐해? 그래야지. 아무것도 아니에요. 자, 자 얘들아 여기 앉아봐라. 앉아봐. 앉아봐. 예? 할 얘기가 있다. 얘들아 나와봐라. 상. 할머니 왜요? 재밌다. 야 이리 와. 시방 먹어. 야.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너희들 개강 오면은 바쁠 텐데 우리 다 같이 내일 도시락 싸가지고 놀러 가면은 어떻겠냐고. 좋죠. 아 좋죠. 와. 좋지. 왜? 그래. 아니 왜? 승원이 넌 무슨 약속 있니? 예? 아니 아니요 가야죠. 가. 너도 갈 거지? 응. 어? 당연하지 뭐. 당연하지. 왜 그래 얘네? 표정이 좀 나아. 가요. 맛있는 거 많이 그래, 싸가지고 그래. 가자고. 그래. 응. 야 왜? 야, 너 거기 가겠다 그러면 어떡해? 야 어때? 내일 야유회 갔다 왔다가 제주도 가면 되지. 안 돼. 그거 내일 비행기 표란 말이야. 내일 거야? 그래. 아, 어떡하나? 아, 할 수 없지 뭐. 그래서 내가 준비해둔 게 있는데 그걸 써먹어야 되겠어. 야, 너 지금 바로 거실로 전화해. 어? 알았지? 거실로? 어, 빨리. 어, 그래. 어차피 놀러 가면 여보세요? 엄마? 그래, 예 저예요. 네? 김밥. 그렇지 않으시다고요? 어. 아니 그러면 말씀하셔야죠. 아? 네네 제가 내일 날 받는 대로 당장 내려갈 거예요. 네네. 네? 승원이를 데리고 오라고요? 네, 알겠습니다. 엄마 내일 아침에 출근하세요. 네. 아니 얘 왜 그래 왜 그래? 왜? 아니 얘 어디가 어떻게 아프시대는 거냐? 많이 승원아 어? 어떡하지? 응?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대. 근데 널 꼭 데리고 오래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다고. 사람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나 봐. 어떡하지? 야 어떡하긴 당연히 가야지. 어디가 아프시냐면? 모르겠어요. 많이 편찮으시대요. 아 내일 야유회 가기로 했죠? 빨리 전화해야 되겠다. 예예예 예, 예. 지금 어른이 아프시던데 무슨 놈의 야유회냐. 야유회가 나중에 가. 그래 날 박자마자 너 엄마한테 빨리 달려가야 한다마다. 네 그럼 저희 빼고 재밌게 잘 놀다 오세요. 아니 야야 무슨 소리야. 니네 빠지면 무슨 재미로 가. 야야 괜찮은 마 나 있잖아. 내가 가가지고 재밌게 놀아줄게. 띵띵 신동했다 춤. 뭐야 봐 같이 하자. 왜이래도 아이 시끄러워. 어른이 아프시대는데 무슨 야유회야. 야유회 나중에 가. 가야 돼. 준비됐나? 됐다. 모르겠다. 어? 야 거짓말 탈라면 어떡하냐? 아이 걱정하지 마.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 우리들이 여행 간다니까? 뭐 하긴 나도 형 믿기진 않는다. 야 그래도 어른이 아프다는 거짓말 하는 게 아닌데. 걱정 마. 엄마도 이해해 주실 거야. 가자. 아니 너희들 안 나오고 뭐 하냐? 빨리. 아니 근데 너희들 옷차림이 그게 뭐냐? 예. 아니 병문안 갈 사람은 옷차림이 아니잖아.